저희 드림메이커스라는 회사를 처음 시작한 게 2013년이었어요. 그때는 이제 법인도 아니었고 개인 사업자였고 처음에 사람들이 모였을 때 같이 하자! 그걸 횟집에서 했거든요. 약간 영어 보드게임을 출시하는 데가 없어요, 사실. 그걸 만들겠다고 약간 시제품 같은 거를 만들어서 둘러앉아서 이렇게 게임을 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모이는 게 중요하고. 근데 저는 또 커뮤니티 하는 거에 원래도 관심이 많았고 보드게임을 하는 모임도 만들고 파티도 하고 뭐 벼룩시장도 하고 커피도 팔아보고 아는 선배 불러다가 기타 수업도 열어보자고 하고 아, 너 독일어 할줄 안다며? 독일어 강의도 한번 해봐. 독일어 강의를 그때 처음 시작을 한 거예요. 그게 이 회사를 이렇게까지 성장시킬 줄은 그때 당시엔 아무도 상상 못했고요. 드림메이커스 주식회사의 안희철이라고 하고요. 다미안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어 강의도 하고 있고, 독일어 관련된 교재도 여러 권 썼고요. 독일어 학원 원장이기도 하고, 독일 관련된 커뮤니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고 무슨 활동을 하고 이런 거를 만들고 이게 많이 그렇게 해왔던 사람이고,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프리허그라고 들어보셨어요? 그 프리허그라는 게 후안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호주에서 했던 캠페인이 시작하자마자 유튜브에 바람을 타고 빵 터져가지고 막 뉴스에도 나오는데, 아, 이건 너무 좋은 운동이다. 되게 좋은 문화로 자리 잡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날 밤을 새서 프리허그코리아.org를 만들고 프리허그코리아를 제가 만들어가지고 그때 시작을 했었죠. 제가 찾고 있어요, 제 회원들. 우리가 말을 많이 하는데 사람들한테 들을 수 있는 경로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뭐 채널톡을 통해 상담을 할 때도 많은 정보를 듣잖아요. 거기서 이제 고칠 점들 많이 하게 되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람들이 더 많은 대량의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는 방법이 설문지였는데,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 뿌리지 않고 민약수집 사이트에 재장 요청이라는 걸 달았어요. 그러니까 약간 좀 이상하죠. 민약수집인데 뭐 아직 만들지도 않았단 말이야, 이런 생각도 할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확신이 없으면 시작을 못 하겠는 거죠. 진짜 압도적으로 많은 지지를 받는 첫 번째 언어는 우리가 하겠다. 그때 진짜 많은 분들이 거기 참여를 해주셨어요. 스페인어가 압도적으로 많더라고요. 좋은 강사분을 구해서 콘텐츠를 만들자 해서 만들기 시작을 했고, 그때부터 이제 1위, 2위, 3위, 4위 찍기로 아예 다짐을 굳힌 상태에서 스페인어, 그다음에 프랑스어, 러시아어, 중국어, 그리고 그렇게 언어를 확장하게 됐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사람들의 호응이 없다면 아마 못했을 것 같아요. 저희한테는 학생분들이죠, 고객분들이신데, 좀 비학생이지만 커뮤니티의 일원인 그런 분들이 사실 저희의 방향을 다 이끌어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이게 좋다라고 말안 해줬으면 저희가 그렇게 쭉갈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걸 우리한테 되게 적극적으로 표현을 해줘요. 결국은 우리가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게, 저도 어떤 비전을 가지고 앞으로 가는 것도 있지만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답을 알려주는 건 사실 저희 학생분들, 고객분들이죠. 네. 저희는 그 결정을 되게 중요시 여기는 회사예요. 하다 보니까 우리가 거기에 더 많이 귀를 기울이더라고요. 사실 저희가 그런 설문조사를 할 때도 아낌없이 조언해달라고 얘기를 해요. 쓴소리도 저희가 들어야 될 필요가 있고, 근데 저희 커뮤니티 회원들은 쓴소리 잘 해주십니다. 네. 막 울면서 이제 읽죠. 반성문 읽듯이 읽기도 하고. 근데 물론 압도적으로 좋은 글들이 많죠. 좋은, 이렇게 응원해주는 글들도 많고, 좋은 점은 더 좋게 만들고, 개선할 점은 빨리 고쳐서 해결을 하고. 저는 제로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뭐 어디서 대출받은 적도 없고, 뭐 누구 엄마 아빠 자금 끌어온 적도 없고, 딱 바닥부터 막 몇 배씩 성장했지만 그 바닥이 너무 바닥이라 네, 이렇게 성장을 했던 거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학원이라는 걸 오픈하는 게 굉장히 겁이 나는 거예요. 학원생이 아무도 안 오면 어떡해, 뭐 10명 20명 오면 어떡해요. 순식간에 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 수강생이 최소한 100명 이상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게 저희가 학원을 오픈을 열기로 마음을 먹은 게 12월 10일인가 그랬거든요. 그리고 1월 달에 오픈해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20일밖에 시간이 없어요. 근데 제가 할때딱 그런 상황이 되면은 항상 저희 든든한 커뮤니티가 있기 때문에 구글 설문지를 돌리거든요. 저희 드림메이커스의 성장의 비결은 잘 구글 설문지입니다. 쫙 돌려요. 그러면 사람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저희한테 여러 가지 의견이나 아이디어나 생각을 남겨주시는데, 진짜 압도적으로 학원을 열면 오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때 그래서 되게 자신감을 가지고 열었고, 그래서 진짜 1월 달에 200명이 등록했어요. 20일만 오픈했는데 수강생들 정말 꽉 차게 해서 수업을 시작했던 기억이. 그 전에도 사실 여러 가지 설문지를 할때 오프라인 모임을 만들어 달라, 학원을 만들어 달라, 지방에도 해달라, 이런 요청이 사실 엄청 많았었기 때문에 아마 어디다가 그렇게 했어도 분명히 됐긴 됐을 것 같아요. 이런 업체는 잘 돼야 돼, 이런 데는 잘 돼야 돼, 더잘 나가야 돼, 제가 추천해 줄게요,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뭐 채널톡으로 상담하고, 끝에는 제가 계속 지인분들께 추천하고 있어요,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얘기를 진짜 많이 들어요. 아마 하루에도 여러 번씩 들을 거예요, 그 얘기는.
제가 다른 업체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평생 살면서 몇 건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받는 그런 사랑은 되게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뭔가를 느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희 철학에 동의를 했던 것 같고, 회사가 크면은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모든 공통의 방향과 일치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쪽으로 생각해 주시지 않으셨나 그런 생각을